롯데 신격호 회장의 큰딸인 롯데 장학재란 신영자 이사장이 롯데 오너 일가 중엔 처음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. 검찰은 면세점 입점 대가로 네이처 리퍼블릭과 함께 다른 회사에게도 뒷돈을 받았는지, 또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.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. 신 이사장은 정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롯데면세점에 입점하고 관리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억 원 안팎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네이처리퍼블릭은 신 이사장 아들인 장모 씨가 대주주인 유통회사와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계약을 맺었는데, 검찰은 이명목으로 유통회사로 흘러들어간 돈이 사실상 신 이사장이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에 편의를 봐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 회사 대표로부터 받아냈습니다. 검찰은 또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의혹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호텔롯데 이사 등 계열사 10여 곳에서 임원 직책을 맡아온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조사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다른 부서와도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. SBS 민경우입니다.